안녕하세요, 야샤입니다. 분부 7레벨 두 번째 영상인데 지금 보시면 경험치 레벨이 16이 되었고 경험치가 절반 이상 찼습니다. 원래는 16레벨이 되면 바로 본부업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본부업 전에 7레벨에선 어떤 업을 진행했는지 말씀드리고 본부업을 하기 위해서 영상 녹화 전까지 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경험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본부를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 자원이 조금 부족하네요. 그런데 오늘은 토요일 테러 박사 작은 섬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면 자원을 보다 쉽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테러 박사 이벤트네요.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분비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스테이지입니다. 1스테이지는 여기 강화대포가 있네요. 강화대포가 있고 여기 보초탑 있고 이건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제가 업그레이드를 그래도 조금 진행해서 약간 공격력이 강해졌거든요. 포탄 데미지 한 원래 4방을 써야 되는데 4방을 써도 안 터질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4방을 쏘면은 강화대포는 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포격을 업그레이드를 빨리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포격은 조금 빠르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격이 조금 강해졌어요. 네, 그래서 조금 쉽게 이렇게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포격업을 먼저 해놓으면은 뭐 중반이나 후반에도 포격을 먼저 해놓으면 공격에 가기 전에 좀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포격을 먼저 하는 걸 어느 정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스테이지는 쉽게 공략을 했습니다. 석재는 금방 다 차네요. 자, 2스테이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 목재가 조금 부족해서. 자, 2스테이지는 여기 로켓 발사기 있네요. 로켓 발사기 있고 보초탑이랑 강화대포. 로켓 발사기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헤비만 가서 여기 잡으면 되긴 하는데 여기 보초탑이 지금 좀 걸릴 것 같거든요. 여기 보초탑이 좀 걸려서 이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 일단 여기 강화대포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포격을 하고 갈게요. 강화대포는 여기 보급창이랑 같이 이렇게 포격을 해주고 그다음 두 방은 여기 겹쳐서 이렇게 제거하면 에너지가 지금 조금 생겼거든요. 자, 이제 이걸로 갑니다. 보초탑이 있어서 헤비줄과 같이 갑니다. 헤비가 조금 앞장서서 가야 되고 주카가 뒤에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런처가 헤비들 먼저 때리죠. 지금 주카들까지 공격이 맞는데 지금 보고 상황을 보고 쇼빵을 치워갈 거예요. 쇼빵 지금 제가 쇼크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네, 여기서 쇼크를 딱 사용하고 안쪽으로 붙어줍니다. 네, 이렇게 붙어버리면 런처는 이제 공격을 못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 방어타워의 취약점을 파악해가지고 공격을 하면 쉽게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조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런처 하나 있을 때는 이게 헤비만 먼저 가서 공격을 했는데 이렇게 주변에 다른 방어타워가 있으면 헤비가 런처를 공격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헤비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전략적인 플레이를 해주면 보다 쉽게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스테이지도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자, 자원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게 주택 짓던 게 있는데 네, 주택에는 다이아를 써서 직관을 하는 게 조금 아까우니까 이건 제가 취소를 해버릴게요. 주택은 취소를 해버리고 바로 본부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8레벨이 되면 네, 목재보관소 하나 더 만들 수 있고요. 보초탑 하나 더 만들 수 있고 대포 하나 더. 대포는 근데 제가 안 만드니까. 그리고 전사를 쓸 수 있습니다. 전사.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전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사가 초반에서 중반, 후반까지도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유닛이거든요. 네, 이거는 다음에 8레벨이 됐을 때 한번 사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뢰 3개도 더 만들 수가 있네요. 자, 바로 본부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부 7레벨 플레이가 끝났습니다. 본부 7레벨 플레이가 끝났고 어떤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레이더는 현재 6레벨이고요. 제재소는 3레벨. 무기고는 4레벨. 무기고에서는 어떤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는지 볼까요? 네, 헤비가 지금 4레벨이고 5레벨 업그레이드 중이고요. 주카는 4레벨이 되었고 그리고 포격은 5레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급상자는 4레벨 그대로고요. 네, 지뢰도 올려서 지뢰 5레벨이고요. 네,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네, 조각제작소를 제가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를 더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마그마 파편이 있어가지고 지금 석재 생산 15% 이거는 그냥 회수를 해버리고 마그마 조각상을 하나 더 놓을게요. 마그마 조각상을 하나 더 놓으면은 공격을 보다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공격력 4% 이전 거보다 괜찮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그마 석상을 하나 더 배치했습니다. 여기 있는 자원 생산 이것도 나중에 보라색 암흑 석상이나 마그마 석상이 나왔을 때 좀 교체를 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상도 하나 더 만들어서 화편을 조각으로 바꿔줘야죠.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자, 그리고 주택은 지금 4레벨, 3레벨, 3레벨, 2레벨 이렇게 4개가 있고요. 보초탑은 2레벨에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목재보관소는 5레벨, 석재보관소 2레벨, 저장고는 5레벨이고요. 금화보관소 5레벨짜리 하나, 4레벨짜리 하나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전투장은 7레벨이고요. 상륙장은 6레벨, 6레벨, 5레벨, 5레벨 이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본부업이 충분히 가능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본부 7레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초보자 가이드 영상에선 제가 새로운 캐릭을 키우면서 본부 레벨에 따라서 어떤 게 추가되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건물을 우선적으로 만들면 보다 유리한 공격이 가능한지 등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방식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내일은 테러박사 큰섬 이벤트가 있는데 제가 아직 테러박사의 화산섬을 공략하지 못해서 이벤트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시간이 2월 11일 오후 1시 30분 정도 되거든요. 하루 전인 오늘 이걸 공략하면 내일 이벤트가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부업이 8시간이 걸리거든요. 제가 이거 저녁에 본부 8레벨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공략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